이제 7주 차입니다. 7주 차인데, 자, 한번 몸무게 재봐야죠. 나와, 나와. 구구, 구구. 자, 봅시다. 아이고. 아이, 됐어, 됐어, 됐어. 자, 70. 아이, 가만히 있어. 169.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187. 얘가 막내, 얘가 막내에요. 얘가 막내고, 얘가 둘째. 이 둘째는 지금 이렇게 머리를 보면은, 머리를 보면은 아기 때 털이 위에 와 있고, 이제 어른 털이 밑에서 목 주변에 잔뜩 올라와 있어요. 막내는 아직 그런 털이 안 나나요? 자, 나와, 나와. 에이, 또 삐졌어. 못 나오게 했다고. 막내가 몸무게가 더 나가요? 자, 한번 나들이 해볼까, 오늘은? 자, 뛰어. 그렇지. 뛰어. 우와. 그렇지. 옆집에서 공사를 하면서 이런 스타이폼 조각들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걸, 이런 걸 먹기 좋아요. 치워도 치워도 이 조그만 거를 다 어떻게 치워요? 어, 볼래 먹는 거. 롤리폴리. 쥐며느리죠? 쥐며느리. 입에 물고서 지금 먹었어요. 참 재수없는 쥐며느리. 어. 저기 살아있구나, 아직. 쥐며느리 하나 갖고 지금 계속 공격하는데. 지금 먹은 건가요? 아, 저기 그대로 있네. 쥐며느리가 사실 무슨 냄새를 풍긴다고 그러는데. 날라다니는 팔이 좋아하죠. 날라다니는 파리도 잡아요, 얘네들이. 지네들 똥으로 유인해서. 아, 또 배고 먹기 시작한다. 아, 또 스타일폼. 뺏어서 뺏어서 계속 찾아내. 큰 덩어리로.
또 스타일폰. 스타일폰. 뒷마당에 약을 안 뿌려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벌레가 많아요. 근데 얘네들이 날아다니는 파리나 모기까지 잡으면 되니까 되게 빨라요. 날아가다니. 오늘은 여기까지. 덩어리 한 마리만 먼저 저기 닭장 안에다 놓으면 이제 둘이 찾습니다. 소리는 들리는데 저기 문 앞에 붙어서 찾죠. 원래 이 닭종이 되게 조용한다 그래요. 뭐야? 큰 소리를 내죠? 어디냐고? 큰 소리는 내는데 찾을 생각은 안 하네요.